자, 용언. 용언은 동사 형용사 용언이지. 용언의 개념과 특징 볼게. 용언은요. 자, 주체가 뭐였지? 주체가 명사, 대명사, 수사지, 주어지.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거. 수로 서술을 써요. 웃는다. 얘가 주체지. 주어지, 그지? 그럼 웃는다. 아이의 저기 동작을 나타내는 거지. 하늘이 파랗다. 하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지? 요게 서술어야.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거. 어찌하다는 동사고, 어떠하다는 형용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동사, 형용사가 이 용언에 들어간다. 동사는 뭐야? 움직임이나 작용이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용언의 특징, 주로 뭘로 쓰인다? 서술어로 쓰인다. 서술하는 말. 자, 형태 변화나 서술어,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한다는 거야.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게 서술어야. 형태 변하니 안 변하니? 형태 변해가지고 다른 문장 성문으로 쓰인다고. 웃다, 아이가 웃다 그러면 이거는 서술어로 쓰인 거지, 그지? 그러면 웃는 아이 이렇게 하면 뭐야? 웃는 아이 이렇게 하면 얘가 관용어로, 아이를 꾸미는 관용어로 쓰인 거야. 관용어로 쓰이고,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니까 가변어. 이걸 형태 변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활용한다. 그리고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고, 어간에 다를 붙이면 이게 기본형이야. 그래서 선생님, 다자 붙는 거, 기본형이 있는 것은, 이렇게 웃는 이게 기본형이 있는 것은, 이거 관용사 아니라 그랬지.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 거야. 다자 붙는다. 그러면 어간은 뭐고 어미는 뭔데? 뒤에 어간 어미 나온다. 그리고 알고 있지 기본적으로, 그지? 꾸밈을 받는데 어떤 단어의 꾸밈을 받는다?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체어는 뭐야? 관용어의 꾸밈을 받았지. 그럼 자, 용어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아. 그러면 7번 문제까지. 자, 1에서 4.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거? 형태가 변한다? 자, 문장에 사용된 형태가 변한다. 이해 맞죠? 그죠?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 게 아니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죠. 그러니까 X. 자, 용언에 속하는 품사는 동사, 형용사. 맞죠? 문장에서 주로 주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맞죠? 그 다음에, 5번.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며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거,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동사 형용사 중에 형용사. 그리고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려며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거, 동작 작용, 동사. 그지? 7번. 자, 용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건 수식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땡 아니고, 문장에서 사용될 때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거 맞죠? 가변어니까. 실질적인 뜻이 있죠? 없어? 땡.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아니야. 생략 잘안 돼. 우리말은 우리 끝까지 들어봐라. 그러지, 그지? 말을 할 때는 생략되지만은, 쓰일 때는 저기, 문장에서 생략 잘안 됩니다.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건 이건 조사지, 그지? 그러니까 아니고. 자, 용언의 활용 보자. 활용하는 거. 용언의 활용. 형태가 변하는 게 활용이라 그랬지. 형태가 변하는 걸 뭐라고? 활용. 한 어간의 여러 어미가 결합하면서 형태가 변하는 거. 먹다, 먹는구나, 먹네, 먹니, 먹었어, 먹고, 먹으니 할 때. 예, 목만 안 변하지. 그러면 이안 변하는 거, 이목안 변하는 거,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어간. 간은 기둥이란 뜻이야. 미는 꼬리, 밑자야. 어간 뒤에 붙어가지고 어간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 자, 먹다면 끝내는 거고, 먹는구나 감탄이고, 먹네, 먹니, 먹었어 이렇게, 먹고 먹으니 이렇게. 요게 이렇게 뒤에 어간에 붙는 거, 요걸 뭐라고? 어미. 자, 요거 어간과 어미를 나누는 건 동사와 형용사다. 자, 동사와 형용사가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번까지?
자, 뒤에 37번까지 풀어. 37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든지 실명을 듣든지 하세요. 스톱하고 푸세요. 8번. 어간은 문장에서 활용할 때 원칙적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어간은 원칙적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아. 형태가 변하는 것도 있긴 해. 근데 원칙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어간의 결합에는 의미의 종류에 따라 단어의 품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품사는 바뀌지 않는데 그게 이제 뭐 관용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부사 역할도 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문장 성분이 달라지긴 하지만은 품사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른 선택 이렇게 하면 얘가 형태가 변해가지고 얘가 관용어 역할을 해. 관용어를 하고 빠르게 선택하라. 이렇게 빠르게 선택하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하니? 얘는 부사 역할을 해요. 자, 니은이 부르고 걔가 붙어가지고 자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야. 관용어 역할하고 부사어 역할하고 문장 성분이 달라지지. 문장 성분이 다른 거야. 둘 다 품사는 뭐야? 형용사야. 그러니까 품사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붙어가지고 품사는 달라져. 저기 전미사. 높다 하면 얘는 형용사야. 근데 높이다가 되면 얘가 동사가 되거든. 얘는 뭐야? 어미가 아니고 얘는 접사거든. 전미사거든. 그러니까 전미사가요. 형태 품사를 바꾸긴 하지. 어미가 품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번에 X. 10번 가자. 10번.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 어미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건 어간이지. 먹다 할 때 목이지. 그치?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문장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활용이라고 하고요. 자, 어간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 어간에 결합하는 거 뭐야? 미지. 기본형은 어간에 다를 붙이지, 그지? 어디에 용언의 기본형에 다를 붙이면 그게 기본형이 된다. 용언의 어간에 다를 붙이면 기본형이 된다. 14번. 자, 활용한 어간을 어간과 어미로 나눌 때 제대로 못 나눈 거. 보아라, 보다지, 보다. 기본형 생각해. 그럼 보다에 아라가 붙은 거 맞죠?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 새롭고 해가 새롭에서 맞지. 떨어지다, 떨어지고 떨어지니 떨어지에서 맞지. 공부하자, 공부하자, 공부하니, 공부하고, 어디에? 하에도 나눠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아름답구나, 아름답고, 아름다우니, 뭐, 답에서 나눈 거 맞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고, 15번. 자, 밑줄 친 단어 중 쓰임새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하는 거. 나비 한 마리가 꽃잎에 사뿐 앉았다. 자, 나비는 명사. 하는 마리를 꾸며주는 관용사. 꽃잎의 조사. 사푸는 앉아들 꾸미는 부사. 앉다는 동사. 동사 형용사만 형태가 변하지. 그러면 몇 번? 5번. 앉다가 앉았다로 변한 거야.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를 찾으래.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단어로 나눠보자. 단어 여기 뭐만 떼면 돼? 조사만 떼면 되지. 조사가 뭐 있어? 은이 있고 S가 있고 애가 있지, 그지? 우리는 대명사, 집은 명사, 은은 조사, 학교 명사, 애서 조사, 매우가 뭐야? 매우 뭔을 꾸미는 부사, 멀다. 이거는 멀다는 멀다가 뭔으로 바뀐 거야? 얘는 동사, 곧 의존 명사, 애 조사, 있다 없다 형용사.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자 용어는 동사 형용사가 용언이지. 동사 형용사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먼이네. 먼 그거 찾아 기본형을 적으래. 그러니까 멀다 멀고 먼 이거지 그지. 멀다 해가지고 다자를 붙여야지 그지. 멀다. 17번. 자
밥 예물 통해 알수 있는 용언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해가지고 밥을 먹는다. 밥을 너 먹는구나. 형태가 뭐 한다고? 변했지, 그지? 용언은요, 문장 안에서 쓰일 때 형태가 어떻다고? 변한다. 형태가 변한다. 자, 17번까지 풀면 되었구나.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가 뒤에 밑에 기축에 있었네. 자, 동사 형용사, 동사 움직임이지. 형용사 상태나 성질인데, 요게 중요하지. 동사 형용사의 차이점은요, 동사는 현재형, 명령형, 청리형 다 만들 수 있어요. 현재형은 니은다나 또는 는다를 붙이는 거지. 먹다에 먹는다. 이렇게 붙이는 거, 그지? 달리다에 달린다, 간다 붙이는 거. 그죠? 근데 형용사는 예쁜다, 착한다, 안 되지. 그러니까 현재형 못 만드는 거, 형용사. 명령이나, 명령형, 청리형 만드는 거. 우리 밥 먹자. 이렇게 되지, 그지? 그지? 청리형, 그지? 먹어라, 되잖아, 그지? 근데 형용사, 예뻐라. 선생님, 예뻐라 되는데요. 아니야. 예뻐라는 거. 아, 꽃이 예뻐라. 그건 명령형이 아니고 감탄형이잖아, 그지? 꽃 보고 예뻐라, 안 되잖아, 그지? 예뻐라, 안 되고. 착하자, 안 됩니다. 자, 착해라. 명령 되는 거 아니지. 그거 뭐라고요? 감탄형이야, 감탄형. 헷갈리면 안 돼. 기본형을 찾아.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면요. 기본형을 찾아가. 일단 기본형 찾고요. 현재형, 명령형, 청리형으로 바꿔봐. 그때 문장이 어색하다면 형용사야. 현재형을 만들어 보세요. 현재형을 만들어 봐가지고 어색하면 그거 형용사라고 보면 되는 거야. 봐. 젊다고. 늙다는요. 자, 얘는 형용사고, 얘는 동사야. 해보자. 접는다. 현재형. 어색하지? 안 되다, 그지? 그러면 얘는 형용사고, 늙는다는 되지, 그지? 그럼 얘는 동사가 되는 거야. 자, 이거 반의 관계 있지만은,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야. 이렇게, 뭐 만들어 보라고? 현재형, 명령형, 청리형을 만들어 봐가지고 자연스러운 건 뭐라고요? 동사. 자연스럽지 않은 거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18번. 동사면 동, 형용사면 형이라고 쳐 그래요. 그리다지. 그리다에 현재형 그린다. 됐네. 그지? 그럼 동사. 덮다지, 덮다. 덥다. 덮다에 덮는다. 되니, 안 되니? 어색하지? 그러면 얘는 형용사. 자, 걸어왔다. 기본형이 걷다다. 걷는다. 되죠? 그러면 동사. 접는다. 안 되니까 형용사. 늙는다. 되니까 동사. 그지? 자, 13번에서 26번. 형용사와 동사는 모두 서술화가 될수 있죠? 그러면 동사는 형용사와 달리 문장에서 동사는 현재형 쓰일 수 있는 거? 맞죠? 동사는 형용사와 달리 문장에서 청리형, 동사, 청리형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어간 어미로 구성된다. 둘다 어간 어미야. 그러니까 X. 27번. 자,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쓰시오. 자라, 잔다, 되지. 그러면 얘는 동사. 깨끗한다? 안 되지. 그러면 우리 현재형 만들어 보는 거야. 자, 형용사. 푸른다. 안 되지. 현재형 만들어 봐. 안 되니까 푸르다는 형용사. 노래한다, 되죠. 노래하다는 동사. 화난다, 되지. 화나다는 동사. 뭘 만들어 봐? 현재형을 만들어 봐. 현재형, 청유형, 현재형, 청유형 또 뭐?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봐. 다 되면 동사입니다. 28번. 보기의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형용사. 자, 일단, 이렇게 나누면 어절. 어절에서 뭐만 뗀다? 조사만 떼라고. 조사만 떼면 뭐가 되니? 단어만 된다. 그럼 조사 받아. 를, 이, 그지? 조사는 체언 뒤에 붙은 거야. 간혹 용언 뒤에 붙기도 하지만 대부분 체언 뒤에 붙은 거고, 용언 뒤에 붙는 건 뭐야? 용언 뒤에 붙는 건 미야. 뭐, 내가 먹는 사과. 이렇게 하면, 는이니까 조사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는 미가 된다. 자.
너 대명사 를 조사 만나다 동사 기분명사 이 조사 몹시 옛 꿈이니까 부사 조서 형용사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형용사 형용사 하나뿐이잖아 가장 먼저 나오는 것도 없다 순간 헷갈렸네 앞에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순간 헷갈렸다 맨 끝에 하나뿐이야 가장 먼저 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다 자 이렇게 낚이지 말자 그러면 앞에 뭐가 만나니 얘가 가장 먼저니까 얘가 형용사인가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야 자 용문의 어간에 결합할 수 없는 거 어간 예쁘다는 형용사잖아 형용사는 뭐가 안 돼요 현재형 명령형 청류형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현재형 명령형 청류형 자 3번이구만 얘가 청류형이잖아 얘가 안 되니 안 됩니다 예쁘자 안 됩니다 예쁘네 예쁘면 예쁘구나 예쁘지만 이렇게 되잖아 딴 거는 그지 자 30번 문제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래요 자, 놀다 자다 공부하다 얘는 뭘까요 형용사겠지 빠르다 낫다 아름답다 아이 틀렸다 얘 동사고요 밑에가 형용사다 그지 그러면 자 대상의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맞죠 여기 얘는 둘 다 용언이니까 용언은 움직임 상태 성질이고 문장에 사용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거 맞죠 빠르다 낫다 아름다운 동일한 품사 맞고요 다 형용사지 놀다 자다 공부하다 동사니까 현재형으로 쓰일 수 있는 거 맞고요 문장에서 문장의 주체를 꾸며주는 거 주체를 꾸며주는 건 관용사지 관용사니 아니지 그러니까 5번 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부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동사 맞네 형용사와 함께 용언에 속하는 거 맞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형용사네 3번 틀렸다 의미의 결합에 제한이 거의 없다 맞죠 왜 우리 현재형 명령형 그리고 청류형 다 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형용사는 현재형 명령형 청류형이 결합할 수 없으니까 동사의 결합에 제한이 있다고 되겠지 문장에서 주로 서술의 역할을 하는 거 예 맞고요 자 보기의 문장에서 용언을 모두 찾아 동사와 형용사로 분류해야 돼요 자 용언 보자 우리는 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의 성공을 이룩했다 여기서 이제 조사 떼자 는 은자 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어미니까요 난관을 자 극복하고 고자 하면 안 돼요 오늘의 성공을 이룩했다 우리 대명사는 조사 많다가 만원으로 바뀌었지 그지 많다 맞는다 안 되지 얘 형용사 그리고 난간 명사을 조사 자 슬기롭다야 슬기롭다 슬기롭다는 뭐야 형용사지 극복하다 기본형이 극복하다는 극복한다 되지 그러면 얘는 동사 자 오늘 명사의 조사 성공 명사를 조사 이룩하다 이룩한다 되지 얘는 동사 그러면 자 동사 그러면 자 동사 형용사 동사는 뭐 있었어 동사 극복 자 동사 형용사로 극복하고 기본형 쓰러하고 안 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극복하고 동사 이룩했다 형용사 많은 그리고 슬기롭게 아 근데 이제 더 없지 그지 33번 갈게 자 알맞은 말 이음절 이음절은 두 글자 어절은 덩어리 두 개 네 용언이 활용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며 바뀌지 않는 부분을 실질적인 의미 지니고 바뀌지 않은 부분을 우리 뭐라 그래 기둥 같다고 어간 자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면서 형태가 바뀌는 부분은 어미 자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거 딱 보니까 동사 형용사 구분하자는 거지 그치 웃자 달리자 노력하자 건강하자 이거 될 것 같지 건강하세요 이거 안 된다 건강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거 건강하다는 형용사야 형용사는 청류형 된다 안 된다 청류형 안 된다 마치 되는 것처럼 몇 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안 됩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시길 바래요. 바래요. 난 바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35번 문제. 자, 보기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 찾자. 이거. 자, 뛴다, 현재형. 뛰어라, 명령형. 뛰자, 청유형. 가능한 거, 동사다. 그럼 동사가 아닌 형용사를 찾으라는 문제네. 꾸미자, 꾸민다, 꾸미자. 되네, 그지? 얘가 안 되잖아. 다른다, 안 되지? 다르자, 안 되잖아. 그지? 딴건다 되고요. 36번.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잘못 파악한 것은 농사가 잘 되어 수박이 꽤 달다. 형용사 맞지? 맞고. 국경일인데 태극기를 단. 달다다. 그치? 달다. 태극기를 달다. 이거는 동사잖아. 태극기를 단 집. 태극기를 달다. 태극기를 달자.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청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동사고. 그리고 달게 잤더니 이거는 달콤하게 이런 뜻이니까 형용사 맞고 용돈을 달라고 동사 맞지? 나가는지 달아보자 동사 맞고요. 37번 밑줄 친 단어의 어감과 어미를 바르게 구분한 거. 어감은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변하는 부분. 곱다다 곱다 곱다 고운이지. 그럼 이렇게 자 바르게 곱다에 원래 기본형에 해야 돼. 곱다에다 땡 빨갛다야, 빨갛다니까, 기본형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빨간의 니은, 이렇게 해야 돼. 곱의 운, 이렇게 해야 돼. 흐르다, 흐르다의 는, 여기 얘가 맞고. 아름답다지, 그지? 아름답의 운이 붙은 거야. 이렇게 되고. 노력하는. 이 하자가 전미사야, 전미사. 전미사는 안 변해. 앞에 붙어야 돼. 간에 붙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강변하고, 조사는 조금 또 쉬었다가 하자.